지금 문세호 올린 남편이 아닌데 보니까 네. 여기 애아빠도 아니고 네. 맞네요. 그죠? 네. 아니에요. 성도 다르고 예. 문세 안 올렸죠? 예? 문세 안 올라왔어. 안 올랐어요. 맞죠? 따로 살아 살기만 해요 그냥. 이 남자는 그냥 사주 자체가 네. 활량이야. 맞아요. 지금 산 지 얼마 됐어요? 지금 만난 지 10년 돼갖고 산 지는 8년 정도 됐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살았다고 볼게요. 예, 예, 그렇죠. 지금 뭐 나이가 꽉 찼는데 보자. 점사가 이렇게 밝고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네. 엄마 인상 참 좋고 마음도 여리신 분이고 법 없이도 살고 남을 믿지도 못하고 네. 남한테 잘 속는 사주야. 네, 네. 본인. 네. 남이 뭐라고 하면 다 믿어. 진짜 잘해. 완전 잘하고 진짜 잘하고 완전 잘 믿어. 내 마음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의심하고 재고 이런 사주가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디서 보면은 좋은 일하고도 뺨 맞고.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동정심도 굉장히 많고 예. 지나가는 그지도 못 보고 예. 예. 정말 지나가는 그지도 데려가서 밥해 먹이고 예. 물건 잊어버리고 이런 격이야. 그래서 본인 사주가 그렇다는 거야. 내 사주가요? 걷어먹이는 사주야.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 라운드로 볼게요. 예. 어둡다는 거는 집안에 이게 지금 아들이고 며느리죠? 네. 자식은 있어요? 둘 있어요? 아들 하나 딱 아들 둘이에요. 11살하고 8살하고 이제 둘 있지? 예예. 예. 자식은 뺄게요. 예. 일단은 아들도 그렇고 아들은 내가 보면 가정에 오래갈 것 같지 않고요. 이혼수가 예. 크게 들어왔어. 예. 그것이 비치는 해도 내년에도 비치고 후년도 비쳐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 후년도 산다면 앞으로도 위험하다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둘이서 진짜 극과 극이 만났다. 상충 원진을 다 갖고 만났다. 그래서 지금 애를 낳고 살지만 네. 원래 첫째 낳고 나서 찢어졌어야 돼. 말도 못해. 근데 둘째가 들어서서 안 찢어졌다. 예, 예. 네, 맞아요. 예, 맞아요. 틀린 말 아닐 거야.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셋째는 안 들어서 그냥 둘째에서 끄시고 찢어져. 예. 이게 점사예요. 그리고 점사가 밝지 않다고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만 지금 그러면은 참 점사가 나도 그냥 가벼울 것 같은데 지금 본인도 마찬가지야. 문세가 오르지 않았다 내가 얘기했지. 네. 안 오르지 맞아요. 예. 둘도 지금 불안하다. 제가 그래요. 그죠? 예. 지금 아들도 아들인데 본인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들도 이혼하고 예. 나는 뭐 문세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동거라도 나도 이별이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게 비쳐요. 그래서 본인 사주는 남자복이 일단 없다. 예.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말 그냥 편하게 할게요. 예. 막 폭군을 만날 수도 있는 사주고요. 예. 본인이. 애들 아버지가 그랬어요. 옛날 남자 말하는 거죠? 애들 아버지는. 예, 예. 그죠? 폭군. 네. 맞고도 살 수 있다. 예. 애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다 그냥 지렁이도 꿈틀거린다고 네. 꿈틀거려서 끝난 격이고 네. 근데 지금 두 번째 낳은 남편은 활량이다. 자기밖에 몰라. 맞아요. 그리고 쉽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쓰면 네. 그냥 지가 쓰고 지가 벌고 그게 다야. 알았어요? 주지도 않아요 돈도. 카드 한 장만 주고. 카드는 줘요? 네. 카드 쓰면 되네. 카드 줘요. 다 써요 카드로. 뭐예요 남편의 직업이? 택시 운전수. 그지? 네. 그냥 그러면 근데 뭐 택시 운전을 하든 버스 운전을 하든 이 사람 사주 자체가 활량 사주고 그냥 니나노예요.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솔직히 그냥 노래 좋아하고. 응? 노래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그냥 한량 사주야. 니나노 사주고. 예. 대신에 여자도 좋아한다. 그리고 지조가 없다. 맞아요. 지조 없어요. 그래서 점집 오면 후회할 소리. 바람도 났다. 지금요? 네. 그래서 몰라요. 나는 이런 말을 함부로 뱉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괜찮아요. 다 해도요. 이 사람은 여자가 항상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도 여자가 있고 또 있고. 장가를 몇 번을 갈 수도 있는 사주고 이 사람 네. 장가 몇 번 갔어요? 네 번째요 내가. 네 번째. 본인은 혼인신고 안 했지? 혼인신고 안 했는데도 네 번째? 예, 네, 혼인신고 같이 산 게? 그럼 그 전에는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쵸. 앞전에 있는 사람 하나만 안 하고 두 사람 했지. 그러니까는 어쨌든 살은 게 본인 네 번째 여자다. 앞으로 네 번 더 갈 수도 있다. 그 나이에요? 뭐 기운이 있는 한 기운 없어요. 맨날 아프대는데. 그러니까 기운이 있는 한. 네, 본인, 지금 이 사람 본인하고 내가 보기에는 못 살아요.
헤어질 때 돈 달래면 주겠어요? 남자 본인한테? 예, 네, 나한테. 내가 돈 준 거. 나 아까 그랬잖아요. 이기적이다. 지밖에 모른다. 그렇죠. 끝날 때는 보장 못 한다 나도. 그래서 내가 돈 줘서 차 사고 집 사고 다 했는데 언제 그랬냐 야. 아휴 답답하다. 내가 그랬잖아요. 엄마 사주가 거지 거다 먹여도 나중에는 내가 갖고 도망간다 그랬잖아. 네. 덕은 못 보고 완전 피해도 준다는 소리야. 거다 먹이고 나서.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들도 이별이 보이고요. 저도? 본인도 보여요. 언제쯤? 제가 보기에는 아들은 내년 후년도 다 너무 진하게 비치고 네. 피해가도 나는 게 어차피 이별이야. 아들이? 빨리 헤어진 건 알 것 같고 자식이 있어도 자꾸 헤어진다 그래 지금.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보기엔 헤어져. 그래 지금 만나는 여자 있는데 범띠라는데. 누가? 아들? 네. 아들이 여자가 있구나. 엄마가 알고 있는데 며느리, 이번에 만났대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비밀이잖아. 네. 나만 알아요. 됐어 그러면. 또 범띠래요? 네. 결혼 안 한 사람이래. 잘 만난 것도 아니다. 안 맞는지? 어쨌든 잘 만났든 못 만났든 간에 만났으니까 만나겠죠. 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혼이야. 아들도 그래서. 이? 알았죠? 그리고 본인도 내가 보기에는 길게 가야 2년 갈까? 2년이요? 그리고 계산하면서까지 이별하려고 하면 본인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그렇다고 해서 안 받자니 억울하잖아요. 네. 하지만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본인 속이 편하다. 그러다가 진짜로 병원 갈 일이 생겨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뭐 나하고 그 사람이 죽고 뭐 그렇진 않죠? 이 사람 죽는다고? 죽진 않죠. 이 사람 왜 죽어요? 죽진 않는데 이제 지금도 여자가 있다 이 소리죠. 젊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게 젊어 보이진 않아요. 나이 먹었어요? 비슷해. 근데 할 시간이 언제지? 나가서 택시 하러 가서인가? 한국 나가 나도 모르지. 같이 다니는데? 어딜 가도? 모르죠. 어딜 가도 같이 다녀요. 지금. 그건 나도 모르지. 차라리 내 점사가 안 맞는 게 나은 거고. 뭐 아니 근데 다른 데서도 봐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네. 이 남자 바람난 게 중요해요. 아마 헤어질 거예요. 이 남자랑 평생 살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난 지금 평생 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산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러 온 거예요. 못 살아. 나는 살으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좋아서 살아? 좋은 게 아니라 유부당하긴 한데 지랄은 안 하니까 나한테. 아유 머리가 아프다. 지금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내가 봐도 이별이야.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늦게 헤어지는 게 나아요? 이왕 헤어질 거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1년 더 덜 정사하는 것이 낫고 미운 정도 정이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금전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 힘들어요? 이 남자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그냥 이 남자로 살겠다라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 해줬죠. 끝이잖아. 네. 근데 이 남자는 본인 네 번째라며. 네. 잘 들어요. 네. 다섯 번째가 또 누가 될까라는 생각도 하는 남자야. 한마디로 무겁진 않다야. 그걸 뭐 기대감에 다섯 번째 누굴까 이게 아니라 무게가 가벼워요. 없고. 사람이. 그래. 예. 그래서 항상 집 앞 그릇은 지가 이렇게 좀 챙겨 놓으려고 하는. 예. 뭔지 알죠? 맞아요. 그래. 그 웃는 게 정답이네. 그게 항상 준비가 돼 있던 거. 내 보따리를 항상 싸놓고 있단 말이야. 본인은 보따리 그냥 깠어. 예. 응? 내가 까서 다 발려. 이것도 너 먹고. 난 다 줬어. 이거 남은 거는 우리 거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우리 게 없어. 내 거야. 다 줄 거야. 그래. 내 것도 지 거, 지 것도 지 거. 근데 뭐로 살아? 뭐 계산적이니까 뭐 굳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해주자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냥 못 살아요. 엄마가 같이 살으라고 나보고 오래 살으라고 이 양반하고 그랬으니까 또 아들이 살래서 살고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그때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다음 무당이 뭐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져야겠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예. 내가 점잖아서 그냥 얘기를 하면 내가 살면 나오는 대로 해주세요. 못 산다고.
예. 내가 보면 길게가 2년. 2년? 어, 그러면 그리고, 내년 휴년이네? 그렇지. 올해 다 갔으니까. 그냥, 그래서 내년에 아까, 헤어지겠다. 아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본인이 더 무당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지. 그러면, 준비는 해. 알았죠? 돈을 미리 빼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빼돌려? 내가 보기엔 쉽지 않다, 그거는. 융자 해달라서 달라 그래야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몰라, 헤어질 때는 항상 끝이 지저분해. 남녀라는 게. 항상 예. 돈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렇죠. 있든 없든. 예. 그러니까 내가 봐도 결과는 쉽지 않다야. 예. 이미 본인들이 그런, 본인 같은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은 이미 끝난 것이고. 아들은 내가 봐도 끝난 거를 비쳤으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양쪽이 엄마하고 자식이 둘이 가정이 깨지겠구나. 이렇게 비쳤던 거예요. 그럼 우리 딸을 좀 봐줘야 되고, 딸. 그러면. 딸은? 우리 딸 77년생이에요. 어? 딸이 77년생? 예, 며느리도 77년생. 아니, 79년생. 혹시 아들이 77년생인데 예. 딸은? 며느리도 79년생, 딸도 79년생. 딸은 시집 갔어요? 예. 딸은 내가 볼 탈이 없는데. 괜찮아요? 아들이, 아들이랑 사이가 덜 먹어가지고 또 바람 필까봐. 사이, 사이가 생일이 언젠데요? 사이가 저기 11월 11일, 음력으로. 몇 년생이야? 양력으로 11월 11일, 저기 10살 차이에요, 10살 차이. 그러니까 몇 살 차이? 우리 딸이 79년생이고. 89년생이네요, 그럼. 그럼 89년생인가 보네요. 너무 젊어서 우리 딸을 또 싫어하지 않나 하고. 내가 보면 사이는 잘 없어. 굉장히 착해요. 어. 그리고 어른 같아. 아니, 내가 보기엔 내가 그냥 말은 반대로 할게요. 네. 바람이 날 가정은 아니야.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심해 본다면. 내 생각이. 당신 딸이 바람나지. 이 사람 바람나는 사주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는 걱정을 부탁.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 또 혹시. 아유,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잘 살면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 잘 만났네. 예. 딸이 현명했네. 딸 똑똑하고. 아주 본인이 착해, 사이가. 자라보고 놀라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 그런 남자만 만났으니까 어? 본인이 또 그러는 건데 아니. 아들이 그랬어 하니까 나도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아들은 장가를 한 앞으로 또 새 장가를 갈 거예요 5년 안에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만나는 그 여자는 절대 아닌 거로 비춰요 예. 아니다 반드시 아니다 이 여자랑 깨지고 나면 그 여자가 또 깨져 70 아까 그 호랑이 띠? 74년? 예. 맞아요? 예. 그 여자가 또 깨져 그리고 예. 본인은 이 남자랑 지금 사시는 분이랑 8년 살았지만 이제는 종착역이다. 그리고 돈은 챙기기 힘드니 본인이 알아서 재간껏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글쎄 또 누군가를 또 만나 본인은 내가. 나는 맞다면 안 돼요. 아니 본인은 또 만나. 왜냐면은 누가 오면 또 받아줘.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살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착하고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랬는데 착한 게 우산이었어요. 구랭이가 앉아있어. 아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길게 하니까 아무튼 앞으로 나는 남자 복이 없다 하고 진짜 혼자 살자라고 생각하고 진짜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인제 그래요 안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 집에 아니고 다른 집에 가든 또 우리 집에 오든 또 이놈은 또 그랬어요 근데 아들 사업은 어때요? 사업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은 탄탄한데 운은 들어왔어 근데 가정이 찢어지겠어요 뭐 관제 같은 것도 없고요 재판을 받는다 그러던데. 아니 아니야. 3대 때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받아도 위헌수는 다 끝났습니다.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몰라. 혼자 살면 나도 좋겠다. 본인이. 아주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가 이제 그 아저씨 20살에 만나서 살았었는데 우리 처음에 신랑. 38년 살다 헤어졌어요. 애들 장기 보내놓고. 근데 이 사람 만나니까 사람이 순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그랬더니 오만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데서 한번 보니까 이 아저씨가 본마누라한테 돈을 빼돌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본자식한테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100%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지 거야 다 지 거야 그래 빼돌리긴 뭘 빼돌립니까? 아니 돈 처방도 없는 걸 내가 살려놨더니 다 질 거야. 그러니까 다 질 거라고. 그러니까 누굴 줘요? 주지도 않아. 택시도 내가 사주고. 본인이 본 마누라에서도 다른 여자가 사줘도 본인 돈 안 줘. 알았어요? 그렇죠.